우여곡절 끝에 쉘터의 뼈대를 완성하고 잠시 누워 휴식을 취하려는데 문제를 발견했다. 경치가 너무 좋았다. 공기도 너무 좋았다. 통풍이 너무 잘 되기 때문이다. 우선 바닥재를 깔고 벽면도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다. 오늘은 27사단 모자를 쓰고 왔다. 동계용으로 귀를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길을 걷고자 할 때 쓰면 된다.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벽체 구성 시작이다. 건초를 채워넣기 전에 우선 탄력 있는 고사리로 나무 뼈대 사이를 채운다. 나무가 생선뼈라면 고사리는 잔가시고 건초는 살점이라 할 수 있다. 와이자 가지에 다른 가지를 가로로 배치해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게 한다. 건설에서도 콘크리트 덩어리로만 건설하면 금방 부서지지만 철근과 철망을 넣음으로써
탄성과 내구성을 주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크고 강한 나무 외에 작은 가지들도 나름의 역할이 있다. 훌륭한 건축 재료인 고사리는 양이 적었고 장가지 역할을 할 재료를 더 채집하기로 했다. 보온재를 충전했으니 이제 그 위에 다시 나무를 올려 바람에 날리지 않게 해야 한다. 귀찮았다. 일단 누워보기로 했다. 완성된 내부의 모습. 일부러 틈을 완벽하게 메우지 않았다. 적의 침입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잘했다. 오늘은 생존용 이머전시 백을 챙겨왔다. 침낭이 긁혀 찢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침낭 커버 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은박 코팅이 체온을 반사해서 내부를 덮이는 방식이다. 외부가 흐릿하게 보이긴 한다. 과자 봉지 안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다.
유난히 달이 밝았던 그날, 밤은 점점 깊어만 간다. 오늘은 특이한 식량들로 준비해봤다. 미월 라면, 이상한 건더기가 들어간 초콜릿, 외국에서 수입한 코코넛 국물. 음식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까닭은 보안을 위한 것이다. 입에 갈대를 물고 있는 까닭은 젓가락이 없어서 벽에 꽂혀있던 젓가락을 뜯었기 때문이다. 생존력, 잘했다. 왜 때문인지 먹다 보면 자꾸 젓가락이 짧아졌지만 괜찮다. 벽에 젓가락은 많이 있었다. 낮에는 누렇게 잘 말라있던 건초들, 밤에는 설이 맞은 듯 하얗게 얼어붙는다. 같은 공간, 생소한 색감, 때로는 약간의 변화가 영감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늘 같은 침상에서 벗어나 낯선 공간에서의 취침, 오늘 밤은 무슨 꿈을 꾸게 될까?